과연 이 애플 펜슬이 아이패드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걸까요? 짠! 안녕하세요. 아름답지 않냐가 센팀배입니다. 아이패드 사신 분들은 애플 펜슬을 꼭 구매해야 되나라는 의구심이 많이 들 것 같아요. 과연 애플 펜슬은 그림 그리기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는 건가? 필기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는 건가? 라는 측면에서 한번 오늘 애플 펜슬의 사용성에 대해서 한번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난 아이패드 산 목적이 동영상 편집하고 이제 사진 보정을 주로 하는 용도로 아이패드를 구매했기 때문에 애플 펜슬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구매하는 것을 망설이진 않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애플 펜슬 2세대를 좀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을까, 그 방법에 대해서 이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애플 펜슬 슈랑 브이로그를 컨텐츠를 제작했었거든요. 영상 참고해 주시고요. 최근에는 이제 애플 펜슬을 대체할 수 있는 중국에서 이제 차플펜슬이라고 하는 아이패드가 이제 호환이 잘 된 애플펜슬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사용성 측면에서 괜찮다는 얘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차플펜슬이 제가 구매할 때는 애플펜슬 2세대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펜슬이 없었어요. 그래서 선택권이 없었기 때문에 좀 비싸도 애플펜슬을 구매했고, 애플펜슬의 이런 각인 서비스가 애플펜슬에 각인을 해주는 이런 서비스가 있어가지고 저는 무조건 앱스토어에서 구매를 해야겠다. 자기가 지정하는 문구를 애플 기기에 각인을 해서 구매를 하게 되는 거죠.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도 있지만 메인 기기보다는 액세서리에 이렇게 각인 서비스를 하는 거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약간 액세서리 같은 경우는 소모성 제품이기 때문에 각인 서비스가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각인 서비스를 받아가지고 제품을 수령을 했는데 참 만족스러운 그런 각인 서비스인 것 같아요. 좀 1년 넘게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각인도 잘 지워지지 않고 괜찮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좀 에어팟 프로에도 각인 서비스를 해서 이제 출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케이스에 각인 서비스 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이패드 프로 3세대, 애플 펜슬 2세대를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작업이나 필기 용도로 아이패드를 구매하시는 분들이라면 애플 펜슬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아이패드를 그냥 단순하게 유튜브나 넷플릭스 시청용으로만 이용하신다면 굳이 애플 펜슬은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용도로 애플 펜슬을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제가 1년 동안 이제 아이패드와 애플 펜슬을 사용하면서 느꼈던 생산성 및 사용성 측면에서 애플 펜슬의 장점을 먼저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사용하면서 약간 불편했던 단점을 여러분께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보시죠. 애플 펜슬을 기본적으로 그냥 아이패드용 마우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아이패드 OS가 업데이트가 되면서 마우스를 사용할 수 있게 꽤 업데이트가 되었잖아요. 애플 펜슬로만 충분하게 아이패드에서 마우스 용도로 애플 펜슬을 이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첫 번째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영상 편집인데, 영상 편집을 할 때 이제 타임라인을 이렇게 움직일 때 이 애플 펜슬을 이용해서 타임라인을 움직이면서 컷 편집이나 영상 위에 올려지는 뭐 스티커나 글씨, 사진, 영상 등의 위치의 배치를 조정할 때 애플 펜슬로 움직이면 좀 수월하고요. 글씨나 스티커, 그 다음에 사진, 영상 등의 크기 조절을 할 때도 애플 펜슬을 되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어떤 사진이 있을 때 인물을 제외한 배경을 지울 때 편집하는 툴이 있어요. 그 툴을 이용할 때 일반적으로 이미지 눕기를 딸 때 디테일하게 눕기를 잘 따려고 하면은 손가락으로는 매우 힘들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는 꼭 애플 펜슬을 이용해서 눕기를 따야지만이 되게 디테일하게 애플 펜슬로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눕기 딸 때는 진짜 애플 펜슬이 매우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디어 정리를 할 때 페이퍼라는 앱을 이용하는데요. 그 앱에서 글씨를 사용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글씨를 쓰는 것도 마찬가지로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는 것보다, 타이핑으로 글씨 쓰는 것보다 애플 펜슬을 이용해서 글씨를 쓰게 되면은 좀 더 쉽고 빠르게 아이디어 같은 거를 정리할 수 있고 글씨 쓰는 것도 되게 수월한 것 같아요. 터치가 인식을 해가지고
지우개와 펜을 전환하면서 글씨를 쓰거나 지우기가 되고 편합니다. 너무 빠르게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게 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애플 펜슬의 가장 큰 기능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글씨 쓰는 그 기능은 애플 펜슬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거죠. 아이폰, 아이패드에서 있는 기본 메모 앱, 타이핑을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목적으로 이제 메모 앱을 쓰긴 하는데, 만약에 글씨를 수정을 할 때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스페이스바에 이제 3D 터치를 눌러가지고 커서를 움직이기가 좀 편하긴 한데, 지금 현재 쓰는 위치와 좀 동떨어진 곳에 커서를 이동을 해가지고 글씨를 편집해야 할 경우도 있어요. 커서 이동이나 어떤 그 문맥의 단락을 블록 설정할 때 이제 카피 앤 페이스트나 오려넣기를 할 수 있는 그 블록 지정하는 것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플 펜슬을 충전할 때도 마찬가지로 아이패드에 애플 펜슬을 그냥 부착하면 되기 때문에 애플 펜슬에 배터리를 신경 써야 되는 상황이 전혀 없어요. 사용하지 않을 때는 애플 펜슬을 아이패드에 장착해서 항상 충전을 하기 때문에 배터리가 부족해서 그렇게 사용을 못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애플 펜슬을 아이패드에 붙이게 되면은 자동으로 또 블루투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애플 펜슬 2세대의 블루투스 연결성에 대해서는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편했고요. 애플 펜슬을 사용했을 때 그런 사용감? 그립감이나 펜촉의 사용감이나 또 필압이나 사용하면서 있어서 사용감은 되게 만족스러웠습니다. 전문적으로 디자인이나 뭐 그림 작업을 하는 건 아니지만 사용하는 작업들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사용하기 좋았고 그립감도 좋았고 길이 측면과 연관시켜서 사용감을 생각했을 때 매우 만족스러웠던,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좋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애플 펜슬의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애플 펜슬을 사용하면서 크기는 전반적으로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냥 이 아이패드에 이런 식으로 접지해가지고 충전을 하잖아요. 충전하는 접지 부위에 미세한 스크래치가 좀 나면서 외관상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저는 이제 액세서리 같은 경우는 거의 생으로 쓰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오래 쓰다 보면 애플 펜슬용 스킨을 붙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애플 펜슬을 배터리를 다 소진하기 전에 항상 애플 펜슬을 아이패드에 충전을 하기 때문에 애플 펜슬 배터리가 금방 망가지는 거 아닐까 하는 그런 의구심도 좀 들긴 해요. 1년 동안 사용해보니까 애플 펜슬의 배터리는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이게 잦은 충전으로 인해서 배터리가 망가지지 않을까 걱정도 좀 되긴 하는데, 약 1년 정도 사용을 해보니까 그런 문제는 좀 없는 것 같기도 해요. 가방에 꺼낼 때 애플 펜슬 종종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가방의 일부분에 걸려서 애플 펜슬이 떨어져서 뭐 바닥에 낙상되거나 그런 문제가 종종 있었어요. 펜촉이 깨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문제점도 있었고 좀 단점이라고 생각되는데, 애플 펜슬까지 커버될 수 있는 아이패드 케이스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에어팟이나 애플워치 같은 경우는 액세서리인데 찾기 기능이 다 있어요. 다 지원이 되는데 애플 펜슬은 그런 기능이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애플 펜슬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생겼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블루투스 정보에 들어가면 보통 에어팟이나 애플워치는 이름 변경이 가능해요. 그래서 센트인베 에어팟 또는 센트인베 애플워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변경한데, 애플 펜슬 같은 경우는 정보 변경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애플 펜슬도 뭐 센트인베 애플 펜슬이라고 이렇게 정보를 기입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제공되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애플 펜슬을 구매할지 말지 고민이신 분들, 내가 애플 펜슬을 구매해서 잘 사용할까 라고 생각되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구독,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여러분?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바이바이.